안녕하세요. 이만선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늘 장아찌하고 매실청, 뭐 매실 엑기스 만드는 동영상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쩍 그 매실과 마늘 장아찌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가지고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 하게 못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면 질문이 확 줄어들죠. 그걸 보면 되니까. 근데 오늘은 뭐 갑자기 어디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 이게 뭔 일인가? 뭐 혹시 정편이 내는 데서 이제 어디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어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그만한 지식이죠.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요거 왜 뭐 다른 거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도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 동영상을 어디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어디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난 뒤에 저한테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업무가 사실은 전화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전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새로운 질문이고 이런 거 모르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거의 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동영상을 급하게 오늘 만듭니다. 자, 일단 어디 뭐 효능 이런 거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구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에 오디 효능 이렇게 이제 쳐보면 너무 많습니다. 오디에 대해서 뭐 오만대만 이제 설명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디테일이라 그러죠. 오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셔야 되는데 근데 드시는 방법은 크게 뭐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는 오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이걸 장기간 먹으려고 그러면 청을 담습니다. 청은 이제 오디하고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청을 담는 거. 두 번째 이제 오디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 오디 술을 해놓으면 이게 오래 또 보관이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디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초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든 장기간 이런 이제 음식들을 장기간 보관하려고 그러면 보존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 방부제를 보존료로 쓰는 거는 요즘 뭐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려고 그러면 첫째 이제 염장 그러니까 소금에 절였습니다. 근데 오디 자체가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그걸 소금에 절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디는 설탕 이제 처음에는 염장 두 번째는 설탕에 탕에다가 절여보냅니다. 세 번째는 술이죠. 술. 그리고 또 초를 만들어도 됩니다. 식초를 만들어도 장기간 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오디라 그래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장기간 드시려고 그러면 청, 설탕을 사용해서 청을 만들거나 아니면 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식초를 만들어야지 내년까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죠. 이제 요 오디 효능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어디가 뭐 검은 무리가 하얗게 되고 뭐 남자들 뭐 좋아진다 그러고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가 돼 있는데 뭐 저는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괜히 뭐 그런 이야기 잘못했다가 뭐 이런 데 저런 데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의사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말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단 이제 저는 이제 청 만들 때, 술 만들 때, 그다음에 식초 만들 때 이제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청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디 10kg에다가 설탕 10kg. 그러면 그걸 우리는 1:1이라 그러죠. 1:1 이렇게 되면 액기스가 좀 나옵니다. 뭐 오디가 안 상하죠. 왜 설탕을 갖다가 그 오디 10kg에다 설탕을 10kg를 해놨으니까 1년 내내 당연히 안 상하죠. 아까 소금이나 설탕으로 보존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왜? 오디 10kg에다가 설탕 10kg를 넣었으니까 설탕물이 되는 거죠. 오디도 무지 답니다. 오디도 단데다가 설탕을 다시 또 10kg를 들어놨으니까 더 달죠. 그래서 단것이라는 사람들 완전히 그냥 고개를 철래철래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디 여러분 청을 만들 때는 설탕을 40% 이상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40%도 많아요. 왜냐? 오디 자체가 타니까. 오디가 아마 브릭스가 20 브릭스 넘게 나옵니다. 오디 자체가. 여기서 브릭스라는 거는 이제 당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한 20 브릭스로 달달한 설탕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오디 자체가 그 정도로 설탕물 정도로
당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다가 다시 또 설탕을 그렇게 많이 40% 이상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40% 이상 안 넣으면 아니 100%를 안 넣고 뭐 80% 이렇게 넣고 그러면 상한다. 어디에 뭐 곰팡이가 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는 거예요. 상할까 봐서. 근데 상한다는 거는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는 부패균들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균들만 활성화되지 않으면 OD는, OD 액기스는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OD 청은. 그러면 부패균들이 OD에 안 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건강하고 실한 좋은 발효균들이 OD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잘 감싸고 있으면 부패균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더라도 위에 쪼맹 이렇게 있는 것, 그건 살 덜내보면 돼요. 예. 설사 왔다 해도 쪼매밖에 없습니다. 그럼 덜내버리고 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OD는 설탕을 적게 하게 되면 혹시 부패균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부패를 시킬까 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거기에다가 OD 부패하지 않고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이 이거예요. 이제 유인균, 유익한 인체 균이라는 겁니다. 요거하고 유원 플러스균, 요 균입니다. 이제 요 요거는 조금 싸요. 요거는 뭐 싼데 요거는 좀 비쌉니다. 그래 이제 요거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좋은 이제 발효 종자균을 어디 청에다가 넣어주면 설탕을 40% 이하로 넣어도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청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설탕 농도를 적게 하고 그 대신 발효 종자균을 넣어주면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술이에요. 술. 자, 오디 술 해가지고, 오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마트에서 파는 소주, 뭐, 대선 소주니, 무슨 소주니, 이제 막, 이렇게 소주를 부어가지고, 거기 우러나면 먹는다. 오디 술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몸에 좋은지 어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 술이라고 그러면, 오디 자체를 술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오디 자체를. 자, 오디 자체를 술로 만들려고 그러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야 되죠. 알코올 발효가. 그러면, 오디를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온도를 맞추고,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오디 자체가 발효를 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줬습니다. 누룩. 누룩에 보면, 이제, 발효, 종자균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누룩이, 좋은 누룩이 좀 잘 없어요. 이제 뭐 만들기는 되게 열심히 만들고 정성껏 만드는데 세상이 공예 세상이잖아요. 여기도 공예, 저기도 공예, 뭐 온 데 공예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리산 꼭대기 가서 만들더라도 하늘에서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이게 그냥 이렇게 또 나빠지죠. 그래서 요즘은 좋은 발효 종자균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저희들 요 발효 종자균을 또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됩니다. 유인균은 가격이 좀 싸고 요건 좀 비쌉니다. 유원 플러스균은. 그래서 요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이제 어디가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차 이제 스타트, 발효 스타트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게 좀 무르익으면 한 서너 달 정도 되면 오디 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술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뭐 집에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약술로 이렇게 한 잔씩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당근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이 오디 술은 되게 맛있어요. 이 딱딱 지근하네. 맛있다고 이제 막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저 일반 소주하고는 이제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담한 술은 뒤에 싹 이렇게 돼버립니다. 뒤에. 저도 뭣도 모르고 한 7잔, 8잔 먹다가 완전히 핑 하고 이랬는데 담한 술은 조금 이제 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은 약주예요. 근데 이게 뭐 7잔, 8잔 가면 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술 좀 마신다고 저도 뭐 술이라고 그러면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약주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뒤가 안 좋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한두 잔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술 만드는데 왜 발효 종자균을 써야 되느냐, 이 비싼 거를 왜 써야 되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이 발효 종자균 가격,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거는 좀 대급이 사고, 요거는 좀 쌉니다. 뭐, 저거나 저거나, 뭐, 이제 저희들이 파는 거니까 다, 뭐,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다 좋습니다. 근데 비싼 게 조금 더 좋겠죠. 가격이 비싸서 문제지. 자, 그러면 제가 발효 종자교를 왜 써야 되는가? 그 잠깐 말을 하겠습니다. 자, 요 포도주는 뭐 상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기 이마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번씩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세일 해가지고, 뭐 한 6병에 제가 얼마 줬더라? 그러니까 이게 한 병에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6병에 2만원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만, 뭐, 6,000원인가, 17,000원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6병에. 그러니까, 한 병에 3,000원이니까, 포도주가 이렇게 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싼 거예요. 그때 특가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쫙쫙 끊어놓고, 뭐, 몇 프로 할인 이래가지고, 무지 싼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뭐, 한 병에 한 5,000원짜리 이제 포도주도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트에서 제일 싼 포도주를 샀어요. 요게, 그래도 촛보가 있습니다. 어디 스페인 겁니다. 스페인 거.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이거는 포도를 자연적으로 발효를 해 가지고 만드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희석 이제 소주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100% 이제 이런 이제 포도주에다가 균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요 포도주에다가 저희들이 이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거는 좀 되게 비싼 거죠. 근데 요 플러스균을 요 스푼 1g짜리 스푼입니다. 이 스푼으로 두 스푼밖에 안 넣었어요. 두 스푼, 여기 2T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두 스푼을 여기다가 넣었죠. 자, 요렇게 이제 두 스푼을 딱 넣고, 요거를 한 6개월 정도 제가 뒀습니다. 뒀는데, 이제 제가 이제 6병, 뭐, 4병,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여러 개를 샀었어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와인 냉장고 있죠. 한 10몇만 원 주면 삽니다. 뭐, 좀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와인 냉장고 10몇만 원짜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쫙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놔가지고, 한 번씩 이제 제, 뭐, 손님들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 오면 요거 한 잔씩 제가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이제 낮이고 또 나중에 또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많이는 못 먹고 입가심으로 요거만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싼 포도주 뭐 3,000원, 5,000원짜리 포도주 맛은 좀 떨고 뭔가 맛 뒤끝이 하여간 기분 나쁩니다. 나쁜데 요거는 이제 균을 발효 종자균을 넣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한 잔씩 하면 전부 이 한 병씩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가가 3,000원밖에 안 하니까 뭐 선물 한 병씩 줍니다. 주면 뭐 되게 막 좋아가지고 막 희죽희죽 하고 막 그러죠. 자, 한번 맛보겠습니다. 역시 제 기대를 잡으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 그 호텔에서 한 뭐 한 5만 원짜리 한 10만 원짜리 뭐 10만 원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와인 맛입니다. 아주 잘 넘어갑니다. 싹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를 가지고 술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1%밖에 안 해요. 미생물이 거의 99%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균, 야무지고 건강하고 실한 발효 종자균을 쓰면 발효가 잘 돼요. 그리고 결과물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청 액기스 했고 그다음에 술 했고 마지막으로 식초. 식초는 이제 오디를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술이 되죠. 술이 되고 난 뒤에 그걸 다시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식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디가 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담당 강사 쌤들이 이제 발효 이제 쌤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좋은 거 다 합니다. 어디 좋은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1년 내내 드시려고 그러면 어디 청을 담아야 된다. 근데 설탕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탕 적게 넣으면 상하니까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시면 설탕 40% 이하로 넣어도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어디 술 근데 거기다 오디에다가 소주 붓는다고 오디 술이 되는 게 아니죠. 오디 자체를 발효시켜 가지고 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발효 종자균이 필요합니다. 자, 오디 식초
기가 차게 좋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효 명장 선생님들이, 발효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는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이래저래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다 물어보면 제가 다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를 사가지고 나 이 청 담을래 그러면 설탕 농도 다릅니다. 나 술 담을래 설탕 농도 다릅니다. 나 식초 담을래 설탕 농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식초 그 농도대로 가야 되고, 술은 술 농도대로 가야 되고, 청은 청 농도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설탕의 농도가 다른 게, 설탕을 얼만큼 넣느냐, 그런 거는 발효 강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또 뭐 조금 아는 거 같이 말해놓으면 막 계속 막 저한테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담당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발효 정자균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강사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이 균을 사시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쭉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청 담을 때는 이렇게 설탕 농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담으세요. 그리고 언제 이거 꺼내세요. 그리고 술 담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술 담고 언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서 드세요. 식초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라고 자세히 말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제가 계속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OD 좋습니다. OD 좋은 거고, 장기간 보관하려고 그러면 청이나 술이나 식초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 하는 방법은 설탕 농도가 각각 다르고, 농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야무지고 건강한 균이 있어야 된다. 그 균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잘 아는 분들, 발효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도움 받는 길은 저한테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 여러분들이 문자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이 강사 선생님들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연락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근데 금방 연락해가지고 막 금방 막 전화를, 근데 그분들도 다 바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분들이 시간 여유 있을 때 오늘 연락하면 거의 24시간 안에 다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좀 시간 있을 때 그때 연락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 제가 알고 있는 것 말 다 했습니다. 많이 했고,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했더니 땀이 납니다. 제가 머리 모양이 뭐 늘 좀 별로 지저분해서 모자를 오늘 요걸 써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